안녕하세요. 흥농TV입니다. 오늘이 12월 11일입니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한 제가 엊그저께 같은데 또 내년 농사를 시작한다고 지금 내년에 어떤 품종을 심어야 되냐는 전화 문의가 많아서 내년에 심어야 될 고추 품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한해 농사를 또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년 한해 농사 지시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금년 고추 농사를 뒤돌아보면은 이제 고추 품종만 좋아서 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니라 이 육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겠습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이제 복합 내변계 고추들이 대부분 이제 조생종 고추이기 때문에 이 조생종 고추에 대한 육묘 특성을 알고 육묘를 해서 심어야 되는데 노화묘를 심어서 뭐는 좋았는데 나가서 이제 자라지를 않아 갖고 두 번씩 심는 분들도 있고 또 몸살을 해서 또 활착이 안 돼서 분지수가 안 달려갖고 고추를 못 따셔갖고 뒤늦게 따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올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추 품종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품종에 따른 특성에 따른 육묘도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품종 소개의 말미에 그 고추 육묘는 어떻게 해서 어떤 묘를 심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방담복 고추입니다. 제가 이 방담복 고추는 이제 올해 3년째, 이제 4년째 이제 제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전국 어디서든지 가장 인기 있던 품종이었습니다. 이 방담복 고추는 이제 복합 내변계 고추고 칼라, 역병, 바이러스 예, 아주 강한데 특히 탄저병에 강한 고추입니다. 그리고 석회 요구도가 적은 품종이기 때문에 석회 결핍증이 거의 없는 품종입니다. 이 고추의 단점은 매운맛이 약간 약하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고 절간이 짧고 타석 품종이고,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심어서 가장 인기 있는 품종으로 올해도 등극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방탄복고추입니다. 표면이 요철이 없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석 품종이고요. 그리고 이 고추의 특징은 수확하기가 쉽다. 그리고 이 꽁무, 이 부분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지시는 분들이 아주 수확하기가 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꼭지 부분을 땄을 때이 꼭지가 딱 떨어져 갖고 말리더라도 물도 안 들어가고 세척을 하더라도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 농가들의 이구동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금년에 이제 고추를 심어놓고 나타나는 현상들, 매년 겪는 현상이죠. 고추는 이제 대개 4월 말, 5월 초에 심는데 심고나면 그때 이제 항상 가물기 때문에 이 칼슘 결핍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결핍 증상들은 이제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석회 요구도가 적은 품종만이 이게 가장 완벽합니다. 그리고 토양의 수분 관계거든요. 그래서 고추를 심어놓고 뭐한 나무에서 뭐 10개 내지 심지어는 20개까지 이 배꼽성인병 때문에 아주 이 문제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토양에 있는 칼슘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수분이 부족하면 흡수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연면살포로 칼슘을 한다 하더라도 잘 체내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방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결핍이 덜 나타나는 품종 선택이 첫째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토양 수분을 잘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면 시빌려서 이제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가 이렇게 이제 많이 처음에 열리는 고추 이 부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썩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배꼽성병입니다. 다요 부분들이 되게 보면 다 이렇게 썩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 나무에 뭐 10개 내지 뭐 15개 뭐 이렇게 열려버리면은 일찍 심는 조생종 고추를 심었다 하더라도 의미는 없더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려면 이제 감온방지제라고 있습니다. 요 케미소를 갖다가 이제 정식천에 마지막 노타리 칠때 100평에 1kg씩 뿌려주게 되면 이 작은 입자가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수분을 머물고 있다가 이제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고추 농사지시는 분들이 이제 점적관수라든가 지하수가 있는 데는 좋은데 산기슭이나 하시는 데다가 심는 분들은 이제 물 관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 감온방지제를 쓰게 되면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평에 하나씩 넣으시면은 좋고요.
또 금년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지긋지긋한 이제 탄저병 피해인데, 우리가 역병 내병개 고추를 심었다 하더라도 이 탄저병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지속되는 비 때문에 특히 이 탄저병은 이제 7, 8월 폭우성 비가 올때 많이 나타납니다. 이 탄저병의 특징은 이렇게 윷문, 이렇게 우리가 지문 찍는 것만 이렇게 윷문형을 나타나는 게 이제 문제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은 이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였을 때는 이미 감염이 돼갖고 뭐 10일, 15일 지날 수도 있고요. 또 급성 탄저는 또 페란간에 오기 때문에 이 비가 오면은 토양에 있는 잠복하고 있던 이 탄저병균이 튀어나와갖고 이렇게 이제 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탄저병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복합내병계 또 탄저내병계 고추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방약제인 뭐 델란이라든가 네오브라든가 이런 약제를 예방의지를 쳐주면 요건 예방제입니다. 그래서 예방의지를 칠때 하나로 뚝을 같이 살펴 주시게 되면은 예방 치료도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전살포, 우후살포 이렇게 해서 주기적일만 잘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이제 금년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이 케조바이러스, 탄저 내병개를 심었고 또 복합 내병개를 심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 케조바이러스는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식 후에 일교차가 심하고 저온이 지속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도 없습니다. 초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육매할 때 이제 에프에백하고 엑스칼리버 골드를 쳐서 나가면은 양분이 축적돼서 나가면 나가서 이제 뿌리 활짝 바르고 초세가 강하면은 이 병이 훨씬 덜 옵니다. 그래서 요 바이러스가 금년에도 또 문제가 됐고요. 매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 우리 농가들이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케조바이러스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폐는 검어지고 순은 없어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날 때 이제 어차피 우리가 그때 이제 등록된 약제 줄때 같이 에프에백 하나를 두고 주게 되면은 특히 이 케조바이러스 쪽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초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제가 이제 그 복합 내병개 고추 다섯 가지 품종을 심어서 시범풀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 이 다섯 가지가 이제 복합 내병개 고추입니다. 이 복합 내병개 고추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초세 안정이 안돼 버리면은 우열에 가서는 이렇게 이제 고과가 생겨버린다. 그리고 노화매를 심어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일시착과형 고추기 때문에 한 번에 왕창 열리고 나면은 이제 비분이 딸리거나 이럴 때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이 석회 요구도가 높은 품종, 이런 품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합성병들이 나타나고요. 이세 번째 고추는 이제 그 잎성일로 자라는 고추인데 이제 백합성병도 왔지만 일소가가 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량과도 많았고요. 또 이런 고추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일소가도 생기고 이제 케조바이러스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이제 이 방탄복고추입니다. 이 방탄복고추는 이제 반개장형 고추고 연속착과형 고추고 단과 현상이 따른 품종은 훨씬 적습니다. 근데 이게 복합 내병개 품종 다섯 가지가 다 조생종인데 이 복합 방탄복은 요 고추보다는 한 5일 정도 늦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기에 발생하는 이제 그 석회결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고추가 훨씬 더 다수하격적으로 수확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요즘에 이제 핫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현대종묘에 이제 조대원 박사님이 이제 거기 가셔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요즘에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 조대원 박사님은 이제 옛날에 이제 흑농종묘에서 홍일품, 금탑, 다복, 부강도광의 다수의 이제 품종을 이제 개발하셨던 분이고, 또 사과대에서는 이제 오이맛 붓고추라든가 이런 고추들을 개발해갖고 많이 히트를 쳤던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 박사님이 이제 현대종묘에 가셔갖고 이제 내보낸 이제 품종 중에서 칼탄 농자왕 AI 칼탄 복합 104 명장 칼탄 탄저넷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자 합니다. 그 지난해 이제 현대종묘에서 이제 내보냈던 AI 칼탄 이 고추도 상당히 농가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이제 숙기가 빠르다. 병에 강하다. 품질이 좋다. 여기에 요 복합내병계 고추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지 터널 비가림 견용일로 이게 아주 좋고요. 절간이 짧고 하절 착과성이 우세해서 이제 조생종 고추인데 요 고추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확하기가 좋아가지고 이 공모 현상 여기가 이제 수확하기에 아주 잘 떨어지는 이런 고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추들의 이제 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품종에 따른 육묘를 잘 해야 된다. 이 복합내병계 조생종 고추는 육묘일수를 60일에서 적어도 75일은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이제 대개 뭐 90일, 100일 육묘 이렇게 해서 나가서 육묘를 해서 정식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 활착이 되지 않고 분지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 고추 단저 내병계, 칼라 내병계, 바이러스 역병 다극대가 매운맛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칼탄 농장도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이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서 농가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품종도 이 수확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환경 조건에서도 기존 품종보다 작황이 안정적으로 잘 나타난다.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다음은 이제 복합 104 품종입니다. 이 품종도 이제 숙기가 빠른 이제 건강 품질이 좋고요. 특히 노지 터널용 품종이 이제 노지 터널용이라는 건 이제 절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크지 않다. 초형은 잎성일도 자라고 초세가 이제 강한 편이고요. 특히 이 고추는 이제 대과정으로서 이제 광택이 잘 나고요. 꽁무, 고추, 이때가 연해서 이제 수확이 용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추의 이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현대종묘에서 나온 이제 신품종 명장칼탄입니다. 이것도 이제 꽁무 고추에 적합한 대과정이고요. 복합 내병계 품종이고요. 이 품종은 이제 중생종 고추고요. 이제 초세가 강하고 이제 노지 전용 품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조생종보다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늦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추들이 분지수 확보만 잘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다수확 품종이로서 농가들한테 농사 짓는데 굉장히 수월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탄저엔 고추입니다. 이 탄저엔 고추는 이제 탄저병이 아주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복합 내병계 품종이고 노지 터널 중조생종 품종이고요. 특히 이제 8, 9월 달에 이제 탄저병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품종들을 선택하시면은 탄저병에는 이제 다른 품종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카다 코리아의 이제 칼라탄 고추입니다. 이 고추는 이제 건과 품질 및 수량성이 우수한 이제 조생 대과정이죠. 이것도 이제 복합 내병계의 품종이고 우리나라 고추 재배에서 가장 많이 이제 농가들이 심는 품종으로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이제 빠르다, 강하다, 단저병, 역병 이런 내병계 품종인데 이 품종이 이제 우리 복합 내병계 품종 중에서 이제 사카다에서 제일 먼저 출시해서 전국 시장을 많이 이제 해서 이제 많은 농가들이 이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품종들은 뭐 우리 농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돌격앞으로의 이제 품종인데 이 품종도 이제 맵고 건과 품질 및 수량성이 우수한 이제 노지용 대과정이고요. 복합 내병계 고추고요. 그래서 매운맛이 강한 대과정 고추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카다 코리아 AR 돌격탄이죠. 요거는 이제 맵고 건과 품질이 좋은 이제 수량성이 우수한 이제 노지 조생 대과정이고요. 요것도 이제 내병계 고추고요. 그래서 이 탄저병에는 지금 나와 있는 고추에 중에서 어떤 고추보다도 이게 아주 강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 탄저병이 심한 포장에서는 이 고추를 심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밤안농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제 티탄 대박. 이 티탄 대박도 전국 어디서든지 이제 기후 적응성이 넓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재배하고 있는 천천호 품종인데 지난해도 저희가 이제 그 방탄벚고추하고 이제 매운맛을 찾는 분들은 이제 티탄 대박 이렇게 섞어서 모종일로 공급했던 품종이고요. 또 농가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운맛은 이제 중간 매운맛 정도 되고요. 이제 바이러스에 강하고 대과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만농에 나와 있는 이제 티탄 스트롱
고추 중에서 파만농, 이 대과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매운맛이 강한 고추고요. 후기까지 수량성도 좋고 복합 내병성 고추인데 이게 단 한 가지 이제 저 뭡니까 석회 요구도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분 관리하고 칼슘 결핍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칼슘 연면살포를 주기적으로 해줘갖고 그것만 초기에 막아주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광을 받고 있는 품종이고요. 지난해 이제 파만농에서 나왔던 티탄 불패 신품종입니다.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에 강하고 재배가 안정성으로 우수하고 복합 내병성 품종이고요. 후기까지 이제 착과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수량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파만농의 복합 신청강이죠. 이것도 신품종이고요. 이것도 이제 품마르병 특히 청고병에 강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청고병이 많은이라는 연작지에서는 이런 품종을 선택하시면은 좋고요. 이것도 복합 내병계 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파만농의 티타네스. 이것도 이제 지난해 이제 괴산 지역에서 대상을 받은 품종이기도 하죠. 티타네스. 재배 관리가 쉽고 콩과 품질이 우수하고요. 특히 복합 내병성 품종이다. 그래서 초세가 후기까지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이 후기까지 초세가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이게 이제 연속 착과가 이루어지고요. 절간이 짧고 수엽이다. 그래서 이런 쪽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강하고 이런 품종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파만농의 이제 올청양고추인데요. 요건 이제 숙기가 빠르고 과잉이 우수한 이제 칼라병 저항성 품종인데 이 청양고추의 가장 단점이 절간이 길다. 또 바이러스 약해되는 건데 요거를 다 보완한 고추입니다. 그래서 과면도 매끄럽고 과잉이 매우 우수해서 상품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저항성 품종이지만은 신가루병에도 아주 강합니다. 이 하우스 고추나 이런 데서 이 신가루가 오면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데 이런 것들도 신가루병에 내병성이 아주 강한 품종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우바이오의 이제 초특급 고추입니다. 이 초특급은 이제 초특급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빠르다. 생각이 되고요. 극대과 고품질 특급 조생종 품종입니다. 이것도 복합 내병계의 고추다. 그러니까 이제 신미가 이제 매운맛이 강하고 초세가 강하고 극대적 과정이다. 숙기가 빠른 품종으로서 절간이 짧고 후기까지 초세가 안정적이더라.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추들은 이제 연속 착과형 고추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우바위의 이제 칼탄 연승입니다. 이 품종도 이제 복합 내병계의 품종이고 수장성이 좋고요. 조생종 고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칼탄 패스입니다. 칼탄 패스도 이제 탄저병에 강하고 칼라병에 강한 이제 복합 내병계의 품종이고요. 신미도와 초세계가 강하고 고품질 극대과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품종들이 다 이제 복합 내병계 품종이면서 이제 조생종 고추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이 방탄복도 이제 복합 내병계 품종인데 제가 이제 매년 이제 육묘를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재구매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이제 종자도 많이 들어오지만 특히 육묘 벌써 저 주문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에도 이 방탄복고추, 지탄대박 또 한 가지 더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육멸해서 우리 농가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 복합 내병계 중에서도 이제 방탄복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탄저 칼러 역병 특히 탄저병에 강하다. 또 배꼽소금병이 덜 난다. 이게 특징이고요. 절간이 짧고 반개장형이다. 그래서 연속 착과형 고추다. 그래서 후기까지 그냥 10월달, 9월달 되면 여자까지 딴 고추보다 매달려 있는 고추가 더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연속 착과가 잘 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라든가 터널 재배하는데 가장 적합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조생 복합 내병계 조생종 고추인데 키는 자라지도 않고 이 고추가 한 나무에 네다섯 개씩 다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 고추가 품종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되면 분지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기에 수확을 못 합니다. 이 고추 육묘가 이제 90일 이렇게 된 육묘를 갖다 심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노화묘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추는 이제 노화묘를 이제 80일에서 90일 육묘 하려고 하면 포트에 셀이 커야 되는데 포트는 작은 데다가 심어서 80일, 90일 가니까 양분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꽃이 먼저 펴버립니다. 그럼 착과가 돼가 그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꽃핀 고추모를 갖다 심어버리면은 나가자마자 이렇게 착과가 돼갖고 분지수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초기에 분지수 확보를 못하고 고추가 심은 채로 그대로 있고 자라질 못합니다. 요거 한번 비교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집의 고추거든요, 도로. 이 고추는 이제 65일 육묘된 고추, 이 고추는 90일 된 육묘된 고추,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렇게 뽑아서 보면은 여기 뿌리가 나가지 못하고 4개, 5개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는 고추는 늦게 열려도 분지수 확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면은 이제 많이 따죠. 그래서 이 조생종 고추는 이 분지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나이 먹은 고추멸 갖다 심으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건데 이게 고춧모입니까 합니다. 이게 고춧모. 이 90일 된 육묘, 이 노화묘를 갖다 심어갖고 이렇게 잎도 다 떨어져 버리고 꽃 위에만 있죠. 고추도 여기에다가 또 열려 있습니다. 이 고추는 이제 60일 된 육묘입니다. 65일 된 육묘. 그러니까 이제 분지수가 확보되고 꽃이 이제 필락말락해요. 여기는 이제 꽃이 펴갖고 갖다 심은 고추이기 때문에 고추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포트 셀이 작기 때문에 노화묘를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그 원심분리 균형 돌아갖고 나가서 활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 고추죠, 이 고추. 이 고추가 여기서 꽃이 피기까지 13마디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엽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육묘상에서 경화가 안 된 고춧모를 갖다 심어갖고 바람 맞아 버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고추는 뽑아서 다시 심는 게 더 좋습니다. 아무리 복합 내뱉은 게 15만원짜리 좋은 품종을 갖다 심더라도 이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년에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추는 이제 정읍입니다. 정읍. 여기 제가 공급한 방탄벚꽃이고요. 이건 타사 품종인데 이것하고 이제 제가 이 농가에 때 고추모를 공급할 때 60일 된 묘를 뽑아서 그냥 보냈거든요. 100개씩 한 거를. 그래서 이분이 이게 고추모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추모를 주문을 2,800개를 했다가 1,000개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타사 품종을 갖다 심었는데 심을 당시에는 우리 고추가 작았는데 여기는 크고요. 나중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5월 10일 날 심은 게 5월 30일 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작은 고추를 심었다 하더라도 분지수가 이렇게 방탄벚꽃은 잘 이루어지고 절간이 짧고 이 고추는 이제 절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절간이. 그래서 나중에 수확도 훨씬 더 많이 했다는 농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농가가 나머지 1,800개를 이제 다른 데서 갖다 심은 거 이 복합 내병계 고추 이겁니다. 이 고추 품종이 나쁜 게 아닙니다. 품종은 좋았으나 노화묘를 심었기 때문에 이 고추가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자마자 꽃핀 분지가 돼갖고 된 데다가 꽃핀 고추를 갖다 심자마자 고추가 열려갖고 여기서 분지수가 나가지 못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고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가는 일부는 뽑아버리고 일부는 남겨놓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뿌리에다가 제가 이제 엑스칼리버 F100을 간주해갖고 나중에 이제 활착이 돼갖고 고추를 좀 많이 땄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갖다 심는다 하더라도 육묘에서 노화묘를 심었거나 셀이 작은 묘를 갖다 심거나 또 육묘상에서 경화가 덜 된 고추물 갖다 심으면은 좋은 고추 종자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금년에 나와 있는 복합 내병계 고추들, 조생종 고추들은 그 품종 특성에 따른 육묘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육묘일수를 60일에서 75일을 넘기지 않아야 나가자마자 활착이 잘 된다. 그래서 이 조생종 고추는 꽃이 필락말락한
꽃춘모를 갖다가 정식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묘상에서 분지가 되고 꽃이 돼서 노화묘를 심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심불리기 뭐냐, 꽃 후에 이 육매일수가 80일, 90일 가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셀의 양분은 25일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영양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육매일수가 길어지면 또 너무 자라니까 농가들은 거기다가 이제 영양제라든가 양분을 계속 공급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억제만 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추 육묘는 요즘에는 이제 전문 육묘장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 육묘장에서 고추묘를 주문해서 육묘를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60일 내지 75일 육묘를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좋은 종자를 심으셔야 된다. 물을 이렇게 되는 거죠. 심어놓고 고추는 열렸는데 새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를 다 따주고 영양제 주고 연면 살포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해보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 원심불리기 모양 돌았던 이 고추는 노하면은 이 포트 쇠를 반쯤 털어서 심어야 이 반발력이 생겨갖고 나가서 활착이 빠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데다가 또 진밭이나 또 가문 데다가 심어놓으면 더욱더 이제 초기 활착이 늦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고추 품종 또 이제 지난해 고추를 되돌아보면서 문제점을 설명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딸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 흥농 4종 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 자재를 갖다가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요 한 포 갖고 대개 이제 50평에서 이제 기존 반영 재배는 데다가 20평 내지 50평에 한 포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고요. 이 비료가 토양에 들어가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 토양이 부실부실해집니다. 또 지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작물이 잘 됩니다. 그리고 고추는 이제 연속 작과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비는 주지만은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단과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불량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땅 살리기 유기질을 20평 내지 50평에 한 포 주시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묘에다가 이제 우리 엑스칼리버 골드를 이제 묘상에다가 두 번 내지 세 번 또 이제 뭐 나가기 전에 침지 처리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요것도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근권 미생물이기 때문에 고추 성장기 내내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받고 밝은 물질이 나와서 성장 촉진을 시켜주고 또 비료 흡수를 높여주는 이런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종상에다가 두세 번 정도 쳐주시면 좋고요. 이 F100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줘 갖고 균형 있게 커지게 하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묘상에 관제할 때 F100하고 엑스칼리버를 같이 섞어서 관제해주게 되면 뿌리 발근도 잘 되고 또 절간도 일정해지고 웃자람도 막아주고 또 이제 육묘상에서 너무 웃자랐을 때는 저거 한 병 갖고 25마리용인데 12마리에다가 해주면 이제 절간도 짧아지고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두고는 요거는 이제 살균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묘상에서 이 꽃병이라든가 무름병이라든가 또 봄밭에 나타나는 이제 계절바이러스 탄저병 이 등록된 약제 이거를 같이 섞어서 주게 되면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요 4종 세트 농법만 하게 되면은 우리 농가들이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적용만 하시면 모든 작물에 잘 됩니다. 특히 고추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에 꼭 적용 한번 해보시면 많은 다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추 품종별로 이제 숙기, 초세, 과장, 과중, 심미, 내병성 요거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지난해 고추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24년도 신품종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고추 품종이 몇백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에 나와 있는 복합 내변계 고추는 이제 대동소이하다. 기술들이. 그 중에서 이제 조금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석회 요구도가 많으냐 적으냐의 특징. 또 탄저병에 강하냐 약하냐.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라병 요거의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참고하셔갖고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더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육묘가 중요하다. 그 품종 특성에 맞는 육묘일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품종을 심었다 하더라도 초기에 나가서 활착이 안 되면은 좋은 품종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흥농TV 흥농종묘에서는 모든 종자 를 제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린 A의 품종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주문만 주시면 되고요. 방탄복고추 모종을 이제 제가 예약을 받고 있는데 꼭 방탄복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티탄대박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할 겁니다. 세 가지 품종을 육멸해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주시면 여러분이 심는 시기에 제가 이제 공급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 예약 기간은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1월 말까지 예약을 받습니다. 1월 말 이후에는 제가 이제 하우스 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도 다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약을 해주시면은 제가 딸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잘 길러갖고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육면은 이제 트레이처에 보내지는 못하고 뽑아서 100개씩 해갖고 박스에 500개 단위, 뭐 300개 단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받아보시고 이게 꽃은 뭡니까? 하시는 분들이 지난해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 키가 작다. 육면수가 작다는데 고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특히 복합 내변계 고추는 육묘일수가 60일에서 75일을 넘지 말아야 된다. 키가 크다고 좋은 거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화가 잘 된 묘를 공급해드리면 가자마자 활착이 돼갖고 더 많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꽃은 뭐입니까? 하던 농가들이 나중에 다 이구동성으로 꽃이 활착이 달렸다. 다 수확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은 꽃춘모 잘 선택해서 농사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꽃춘모 내년도 뭘 심어야 될까? 또 지난해 고추에 나타난 문제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